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진의 숭례문 을지로 입구 종각역 조계사 일본대사관 광화문 찍고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2차 윤석열 퇴진 순회 시국미사를 시작합니다. 10월 9일 월요일은 부산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 사시는 촛불시민분들 이 미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촛불은 행진의 날로 진행됩니다. 행진채비 단단히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행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를 따라서 차례차례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9차 가자 윤석열 탄핵 범국민 항쟁으로 촛불대행진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진은 사회자분이 안내해 주신 것처럼 숭례문을 지나서 명동, 종각사거리, 조계사 그리고 일본 대사관을 지나서 다시 이곳 본무대로 돌아오는 경로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이 본무대에서도 행진이 송출이 되고 있으니까요. 온라인으로 함께 참가하셔도 좋습니다. 또 행진하시다가 아프신 분이 있으시면 저희 각 호차별로 행진 차량별로 구급약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봉단 분들에게 얘기하셔서 구급약을 받아서 몸이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행진을 우리 끝까지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자봉단 분들이 호차별로 인원수에 맞춰서 행진이 잘 될 수 있게끔 인원을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잘 따라주셔서 호차별로 적정 인원에 맞게끔 방송이 다 들릴 수 있게끔 행진을 잘 진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행진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기세를 보니까 오늘 늦은 시간이지만 행진 끝까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극단 경험광상상에서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는 변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숭례문부터 먼저 지나가 보는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잘 쇠고 오셨나요? 네, 한 주 집회가 없다 보니까 몸이 막 근질근질 하셨지요? 네, 윤석열 탄핵을 위해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힘차게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해고염수 투기공범 윤석열을 탄핵하라. 도로조작 국정농단 윤석열을 탄핵하라. 평화파괴 전쟁조장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 돌격대 쓰레기 내각 박살내자. 홍범도의 이름으로 친일 역적 몰아내자. 범국민 항쟁으로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의 함성 시작. 네, 풍물단이 풍물로서 우리 행진을 알리는 걸 보니까 행진이 정말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계속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해고염수 투기공범 윤석열을 탄핵하라. 도로조작 국정농단 윤석열을 탄핵하라. 평화파괴 전쟁조장 윤석열을 탄핵하라. 거듭되는 인사참사 한동훈도 탄핵하라. 범국민 항쟁으로 윤석열을 몰아내자. 감사합니다. 네,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촛불 국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혈압이 올라서 뉴스 틀기가 겁나시는 분들, 포털 보기가 짜증나시는 분들, 우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름으로 친일 역적 몰아내자! 범국민 항쟁으로 윤석열을 탄핵하라! 네, 감사합니다. 탄핵을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고 해외로만 내빼는 대통령이 대통령입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를 다니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쯤 되면 자기 돈 안 내고 국민 돈으로 해외여행 다니려고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권력 중독, 검찰 독재 중독에 빠져서 국정을 망가뜨리는 윤석열을 하루빨리 우리는 몰아내야 합니다. 윤석열 집권 2년차 윤석열과 한동훈이 기를 쓰고 욕을 써도 지지율 30%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탄핵 촛불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서 20%로 15%로 만들 수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국방부를 따돌리면서 용산으로 청와대를 강제 이전시키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으로 해병대까지 환하게 만든 윤석열, 이재명 대표를 끝끝내 구속시키지 못한 검찰과 사법부, 윤석열 탄핵을 위한 박자들이 착착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촛불 시민들까지 함께 윤석열 탄핵 기필코 만들어냅시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나라가 엉망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감사합니다. 신나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함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 촛불행동 일꾼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너무 기대 좋습니다. 여기 지나시는 시민분들도 많으니까요. 시민분들한테 함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윤석열의 폭정을 참지 못해 거리로 나와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촛불 시민들입니다. 시민 여러분,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끝없이 오르는 물가, 사과 한 알에 9,8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 국민 혈세로 해외로 돌아치면서 급기야는 단시간 내에 정상회담을 많이 하는 기네스에 도전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가 무슨 이벤트 회사 사장인 줄 아는 겁니까? 이제 하도 기가 차서 헛웃음만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라는 통째로 망가져가는데 윤석열은 온갖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며 제1속만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민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참을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영화에서도 참다 참다가 고수가 나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시민분들 모두 천만 촛불 시민으로 함께 했던 촛불 고수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네, 이제 고수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를 구원할 무림 고수입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법 천지인 윤석열 정권, 이 정권을 이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 촛불 시민 여러분, 거리로 모두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 함께 외쳐 주십시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네. 아, 그리고 우리 지금 정말 촛불이 몰아이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프레시를 켜시고, 아, 여기가 바로 무림고수, 촛불 무림고수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프레시를 밝혀주십시오. 아, 네, 너무나도 예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아, 좋습니다. 내로남불 비리온상 윤석열을 탄핵하자. 더 이상은 못 빠지겠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서울시민 여러분, 이제 날씨가 아주 선선해졌습니다. 그렇죠? 시민 여러분, 촛불 들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요 날씨 지나면은 추워질 것입니다.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10월 21일 전국 촛불 집중 집회가 있습니다. 그날 시청역 숭례문 대로로 모두 가득가득 채워서 나와주십시오.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자 해도 범국민 항쟁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나와야 합니다.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됩니다. 날씨 좋습니다. 시민 여러분, 범국민 항쟁.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래 하나 듣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부탁드립니다. 면제부를 주질 않나. 이제는 하다 하다 독도를
거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모두 10월 21일 숭대문 앞 촛불 항쟁의 자리로, 촛불 한일전의 자리로 모여주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이깁시다. 이런 결기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봅시다. 일본 앞잡이 매국노 윤석열을 촛불로 응징하자. 토착외국 수괴 윤석열을 징벌하자. 뼛속까지 4대 매국 윤석열을 탄핵하자. 항일선열 정신으로 겁니다. 홍범도 정신으로
원희룡 구통장관은 어떻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으로 김건희 일가의 부역이다 하고 문체부 장관 후보자라는 유인촌은 자기가 했던 막말도 가짜뉴스라고 발뺌을 합니다. 참 연기를 잘해요. 연기를 하시지. 진짜 가관입니다. 정말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물인 김건희, 윤석열부터가 내로남불, 철명피, 똥물정부니까 인사하는 장관마다 정말로 상상 그 이상의 똥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 자체가 행패수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패수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까? 정말 참을 수 없는 정부 우리의 힘으로 함께 몰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10월 21일 시청광장 숭례문 대로에서 저녁에 모두 모여주십시오. 그때는 4시부터 행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정말 이제 모두 묵시는 윤석열 탄핵 함께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만이 백만이 힘을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도 했는데 두 번 못하겠습니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막말 소부 인사 신원식 임명 철회하라. 문학의 블랙리스트 만들어단 유인촌 임명 철회하라. 주식 파킹 혐오 장사 김행 지명 철회하라. MB사 적폐 인사 무능 인사 집가 철회하라. 촛불의 바람
우리는 전국에서 모이려고 합니다. 10월 21일 토요일은 다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지요? 네, 10월 21일은 윤석열 탄핵 범국민 항쟁에서 또 한 번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제가 10월 21일 하면 모이자! 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21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월 21일! 10월 21일! 감사합니다. 오늘 여의도에서는 100만 인파가 모인다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불꽃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의도에 가신 분들 사고 없이 안전하게 불꽃축제를 현재 즐기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우린 이곳에서 윤석열 탄핵축제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차량에서도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 함께 윤석열 탄핵을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윤석열 탄핵축제입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해고염수 투기공범 윤석열을 탄핵하라! 거듭되는 인사참사 한동훈도 탄핵하라! 윤석열 돌격대 쓰레기대가 박살내자! 우리가 홍범도다 친인력적 몰아내자!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주 윤석열 탄핵 축제를 벌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는 10월 21일 가장 큰 윤석열 탄핵 축제를 만들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윤석열 탄핵 하면 바로 지금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윤석열 탄핵!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감사합니다. 지나가시는 시민분들도 10월 21일에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또 애인과 함께 손에 손잡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월 21일! 10월 21일! 10월 21일!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오늘. 가겠습니다. 윤석! 윤석! 탄핵! 윤석! 탄핵! 윤석열을!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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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탄핵 하면 하라. 시작! 부패물이
추석 연휴 모두 잘 쇠고 오셨습니까? 네,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재명 구속을 추석 밥상으로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를 막아냈습니다. 함성 한번 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국민들의 힘이 모아져서 이재명 구속은 이제 한동훈 탄핵 그리고 민주당 수박 세력 응징이라는 추석 밥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들 추석 밥상 맛있게 드셨지요? 이제는 반격입니다. 저들의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들의 배심은 더욱더 든든해졌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함께 구호 외쳐주십시오. 범국민 항쟁으로 윤석열을 탄핵하자. 해고염수 투기공범 윤석열을 탄핵하라. 도로조작 국정농단 윤석열을 탄핵하라. 평화파괴 전쟁조장 윤석열을 탄핵하라. 검찰 독재 돌격대장 한동훈도 탄핵하라. 탄핵의 함성 시작! 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차량에서 네, 빠빠빠빠빠 이렇게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듯한 경적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시민분들과 다 같이 행진하고 있는 거 맞죠? 좋습니다. 구호 계속 외쳐보겠습니다. 평화파괴 전쟁조장 윤석열을 탄핵하라. 촛불의 명령이다.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의 함성 시작. 고맙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에도 우리의 피켓을 더욱더 높이 들어서 네, 10월 21일도 함께하자고 계속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촛불 행진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 양심 있습니까? 인간성 있습니까? 경제지표가 최악으로 치닫고 전기세, 가스비 오른 것은 물론 여러분 오늘 지하철 타고 오신 분들 교통비 얼마 찍혔습니까? 1,400원 찍혔습니다. 댓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지만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윤석열 최근 기사 나온 거에서 식사비로 11억 원을 쓴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다들 이 기사 보셨지요? 서민들은 허리띠 졸라매라 해놓고 자기네들은 해외여행 다니면서 식사비를 11억 원이나 쓰는 그런 대통령 필요 있습니까?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이게 나라냐?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민에게 전쟁 선포 윤석열을 몰아내자. 촛불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사열받기만 좋아하는 대통령, 정상회담 기네스북 등록이나 이야기하는 대통령실, 국민은 죽어나가는데 돌봄받지 못한 사자가 안쓰러워서 동물원 방문한 김건희, 이 기사 다들 보셨지요? 열받지 않습니까? 모두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 모두 제정신이 아닙니다. 완전한 낙제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탄핵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함성 질러봅시다. 함성 시작! 노래 한 곡 간단히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의 역사요. 싸우고 또 싸워나가자. 새로운 역사를 쓰리라. 일본 대사관이라 야유 시작! 역사를 인기 비게 눌렀다. 일본은 들어라! 우리들의 야유를 들어라! 역사를 인기 비게 눌렀다. 그래서 탄핵이 답이라는 겁니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답이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해고역수 홍보하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초기 즉각 중단하라. 2차 방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사 다들 보셨지요?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처음 바다에 뿌려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벌써 또 2차 방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민들의 곡소리 들리시나요? 우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들리십니까? 전 세계 인류를 향한 핵테러, 자라나는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을 마음대로 훼손시키는 이 살인마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돈 좀 아껴보겠다고 핵폐수를 해양투기하는 일본, 그 해양투기를 비호하고 환영하는 미국, 그 해양투기를 되려 안전하다고 국민 세금으로 홍보해주는 윤석열, 다 똑같은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인류를 향한 핵테러 공범자들을 모아다 놓는 것이 한미일 동맹입니까? 한미일 동맹! 네, 전 국민들이, 전 세계인들이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핵테러를 두둔하면서 대한민국 국민 안전을 내팽겨치는 것, 이거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1번 탄핵감 아니겠습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우리 세금으로 해고염수 홍보하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민 외면 1번 두둔 윤석열을 탄핵하라. 제가 윤석열을 하면 탄핵.
잘못 얘기할 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호계속 외쳐보겠습니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증가 중단하라! 국민 외면 일본 두둔 윤석열을 탄핵하! 일본의 핵테러를 비호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감사합니다. 윤석열을 하면 탄핵하라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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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윤석열 탄핵 범국민 항쟁의 불씨를 우리는 10월 21일 토요일 전국 집중 윤석열 탄핵 촛불 대행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지요? 작년 딱 10월이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퇴진구호를 들고 20만 명이 작년 10월에 모였습니다. 20만 명이 윤석열 퇴진구호를 들고 시청부터 숭례문까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이태원 참사로 생떼 같은 우리 청년들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태원 참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그렇게 외쳤습니다. 퇴진이 추모다! 윤석열 퇴진이 참사에 대한 사과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지요? 지금 다시 외치겠습니다. 탄핵이 추모다! 감사합니다. 전체 구호를 같이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외치겠습니다. 탄핵이 추모다! 탄핵이 추모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까? 또 죽어가고 있습니까? 윤석열 탄핵 범국민 항쟁을 우리 10월 21일에 반드시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아까 외쳤던 제가 10월 21일에 하면 모이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21일에 모이자. 10월 21일에 모이자. 10월 21일에 모이자. 구호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윤석열을 21일에 10월 21일에 감사합니다. 계속 구호 외쳐봅시다. 윤석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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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에 대한 분노의 함성 시작! 감사합니다. 이번엔 핵폐수 비호하고 있는 투기를 비호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야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유 시작! 감사합니다. 구호 계속 외쳐보겠습니다. 볼까 합니다. 이동관 다들 안 입고 계시지요? 네, 김행부터 시작해서 신원식까지 해서 하도 어이없는 인간들이 많이 등장해서 이동관을 놓치고 있을 때가 저도 종종 있습니다. 이동관
지금 언론 탄압의 시동을 넘어서 엑셀을 밟아내고 있습니다. 네, 크게 어떤 분이 욕을 해주시네요. 이동관은 얼마 전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축구 응원 관련해서 논란이 됐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민분들이 박수를 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박수 칩시다. 감사합니다. 잠깐 얘기 멈추고 10월 21일 함께 하자는 얘기 해보겠습니다. 10월 21일! 10월 21일! 10월 21일! 고맙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탄핵에 범국민 항쟁의 불씨를 만들고자 10월 21일 그 첫 불씨를 만들려고 합니다. 전 국민이 함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쳐주시는 많은 시민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윤석열 탄핵 꼭 시킵시다. 함성 시작! 네, 윤석열 탄핵 반드시 시켜야 합니다. 이동관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 오토바이를 봐달라고 하네요. 여러분 오토바이 한번 봐주십시오. 야, 야 장관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10월 21일에도 꼭 윤석열 탄핵 촛불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만, 20만, 30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탄핵에 대한 함성 시작! 아, 감사합니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 우리 또 시민분들이 그 박수 치시는 걸 발견하시면 저한테 큰 목소리로 얘기해 주시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동관, 이 다음 항저우 포털 사이트 관련해서, 항저우 게임 포털 사이트 다음 관련해서 이게 뉴스타파에 이어서 여론조작 사태에 아주 크게 놀랐다 이러면서 국기 문란 사태가 될 수 있다면서 긴급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어디서 이동관 따위가 국기 문란을 논하고 있습니까?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와 주가 조작의 김건희가 바로 국기 문란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언론 탄압 범죄자 이동관을 처벌하자. 인사참사 윤석열을 몰아내자. 거듭되는 인사참사 한동훈도 몰아내자. 네, 옆에 우리 하얀색 차에서도 또 환영의 인사를 보내고 계십니다. 야, 정말 장관입니다. 여러분 10월 21일 하면 모이자 보여주십시오. 10월 21일. 자, 뒤쪽에 연두색 버스도 한번 봐주십시오. 인사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곳곳에서 지금 박수를 쳐주시고 계십니다. 10월 21일! 10월 21일! 윤석열을! 윤석열을! 네, 잠깐 놓쳤는데 저기 UT라고 써있는 택시에서도 크게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석열 탄핵 반드시 시킬 수 있겠지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저기에도 꽃가는 높이
윤석열의 소리가 아무리 우리 눈을 가리워도 우리의 귀를 막고 이를 들어 막아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도 그리고 범국민항쟁의 또 다른 불씨가 될 10월 21일에도 모일 것입니다. 다들 함께해 주실 거죠? 모두 행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윤석열 탄핵 될 때까지 우리 끝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무대 앞까지 쭉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59차 촛불대행진 정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을 만나고 오신 촛불 시민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무대 앞으로 계속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과정에서 서울 시민들 만나고 오시는 시민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정기집회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대 앞까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와라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전까지 안대도 안 갔으면서 윤석열 선제 타격 원점 타격 윤석열 전쟁 도발 시향 폭탄 윤석열 참아줄 수가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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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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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 하바바 하바바 하늘을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 다 오셨습니까? 자, 3호차 따라오신 분들 머리 위로 손. 네, 아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